세러데이 쇼다운 젠지 스포츠 대 KT 롤스터. 2위와 3위의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11연승을 달성한 KT 롤스터 BDD 선수 기은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엄청난 대기록을 만들어내셨습니다. BDD 선수 먼저 승리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힘든 경기였는데 이겨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기은 선수 기분이 어떠신가요? 오늘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길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힘든 경기였던 만큼 또 오늘의 승리가 굉장히 짜릿하게 다가오실 것 같은데요. BDD 선수 1세트 아지르로 POG 받으셨습니다. 역시 BDD 선수의 클래식 1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플레이를 보여주셨는데요. 1세트 초반에 사실 골드 차이가 6천 정도 벌어지면서 좀 불리하게 출발을 했는데 선수들끼리 이때 어떤 콜을 나누면서 역전각을 보셨나요? 일단 저희 팀 조합이 시간 지날수록 괜찮았던 것 같고 그 다음 아마 용 스택을 좀 잘 쌓아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시간 지나고 한타하면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바론 앞에서의 한타 장면이 승부를 완전히 뒤집어 놨는데요. 이때 아지르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 장면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장면이었는데 그 아지르 토스가 굉장히 예술적으로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각 보셨나요? 일단 싸움을 설계한 건 아닌데 상대가 조금 무리하게 들어와서 약간 각이 잘 나와가지고 좋은 그림이 나왔던 것 같아요. 무리하게 들어오는 상대를 순간적으로 캐치해서 이런 각을 만들어내신 BDD 선수의 또 순발력, KT 롤스터의 순발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는 것처럼 교전에만 가면 굉장히 남다른 합을 보여주는 KT 롤스터인 것 같습니다. 싸움을 여는 걸 봤을 때 저희가 보기에는 질 것 같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선수들은 실제로 뭐 안진마가 있으신지 어느 정도이신지가 궁금합니다. 뭐 일단 싸움을 하면서 질 것 같다 생각하면서 한 적은 없던 것 같고 보통 한타 하면 다 이겨가지고 다들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근거 있는 자신감이죠. 데이터에 기반한 기인 선수는 어떠세요? 사실 뭐 한타 하면 거의 다 이기기는 하는데 가끔 뭐 저도 거의 남탓하면서 넘어가는 편이라서 그냥 부담감 없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아, 남탓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으셔서 한타를 이렇게 좀 잘할 수 있는 또 비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기인 선수 1, 2세트 모두 이제 럼블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1세트에는 라인전을 좀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좀 보기도 했는데 2세트에는 라인전 단계부터 굉장히 잘해내시더라고요. 그 잠깐 사이에 또 성장을 또 하신 건지 뭐 1세트 끝나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1세트에 좀 라인전 자체가 안 풀리기도 했고 아무래도 좀 이제 보성이가 이제 특패로 이제 안 보이는 압박을 줄 수 있어서 2세트는 좀 잘 풀린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BDD 선수 그리고 아지르가요 지금 9전 전승 중입니다. 그리고 2세트 때는 바로 1페이지에서 칼 벤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벤픽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오셨나요? 일단 저희가 벤하는 게 좀 비슷해가지고 매 경기마다 상대가 뭔가 준비해야 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도 저희 지금 계속 잘 이기고 있어서 하던 대로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2세트는요 기인 선수가 정말 라인전에도 잘했지만 한타에서도 진짜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2세트 마지막에 승리를 가져다 줬던 그 한타 장면을 다시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 사실 조금 불리할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어떻게 각을 보셨나요, 기인 선수? 사실 이제 랠이 너무 잘 들어와서 이 한타는 약간 좀 망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부활하고 나서 정신 차려 보니까 뭐야 할만한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좋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선수들의 또 반응이 재밌었거든요. 기인아 잘하게! 기인이가 그냥 다 죽였는데? 뭐냐 김기인? 김기인 POG. 뭐 기인아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찬이가 카메라만 있으면 좀 애가 좀 신나하는 편이라 가지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카메라 없을 때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주세요. 아, 절대 안 하죠. 저희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서운하신 것 같은데. 뭐 저희는 비즈니스 관계이기 때문에 딱히 그런 거 없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도 카메라가 있으니까요. 이 자리를 빌어서 커드 선수에게 또 화답의 한마디를 좀 해주시죠. 전하, 다음 경기 화이팅!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상 인터뷰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KT 진짜 분위기가 좋고 합이 좋은 것 같다, 사이가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그걸 증명하는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에이밍 선수가 그려주신 기인 선수의 초상화인데요.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잘 그린 것 같고 저는 왜 저런 기회가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회를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안 그래도 에이밍 선수가 이제 잇몸 요정이다 이런 별명을 지어준 이후에 기인 선수가 분노 가득했던 인터뷰를 제가 봤습니다. 그때 이제 팀원들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별명을 나도 준비해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별명이 하람이는 이게 좀 시즌 끝나고 짓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 시즌 끝나고 하겠습니다. 뭔가 사기가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네, 좀 이게 문제가 있을 거도 그런 이유였군요. 그러면 저 그림에 대해서 BDD 선수가 좀 평가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감자같이 생겨가지고 일그러진 감자 같은데 뭐 기인이가 조금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림에. 좀 일단 좀 잘 그린 편이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사진에 대한 평가, 사진이 아니죠. 초상화에 대한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짜릿하게 기분 좋은 역전승을 걷어내셨고요.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젠지와의 세러데이 쇼다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실 텐데 BDD 선수, 이 경기의 승부처는 어디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모든 라인이 다 중요한데 초비 선수를 어떻게 잘 막으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인 선수는 승부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요새 젠지 선수들이 워낙 다들 잘하기 때문에 저희도 모든 라인이 잘해야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경기에 대한 각오 듣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DD 선수. 네, 다음 경기 젠지전 꼭 이겨서 좋은 모습으로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BDD 선수의 각오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인 선수의 각오요? 네. 다음 젠지전 꼭 이어서 1등 경쟁 계속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BDD 선수.